안녕하세요. YTN 스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류지연이라고 합니다. 거기 관계자분께서 제가 청춘스타 나온 걸 보시고 저를 1순위로 완전 지목을 하고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캐스팅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쩜 좋아. 한없이 차올라. 네. 이 정도면 됐을까요? 딱 쉬게 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고, 그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수업만 들었어요. 그때 수업도 비대면 수업이었어가지고, 2, 3년 동안 정말 집에서 수업 듣고 이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있는 그 2, 3년 동안 음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슈퍼스타 K는 너무 광탈을 해가지고 제가 뭔가 얻고 잃고에 대한 그런 명확하게 뭔가가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청춘스타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이름을 알리게 된 거, 그리고 음악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다시 할수 있게 된 원동력, 계기 같은 걸 얻었고요. 그리고 잃게 된게 있으면 제가 청춘스타를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살을 많이 잃었어요. 지금은 좀 아직 인지도가 LG행시는 아, 류지연 감독님께서 그쵸, 이름 그쵸, 그쵸. 검색하니까 먼저 그쵸, 나오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당찬 포부를 밝혀본다면. 당찬 포부요? 일단은 제가 올해 활동 계획도 계속 있고, 올해에는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얼굴 비칠 일도 많고, 음악 활동도 꾸준히 할 건데, 감독님이 이제 조금 아래로 이렇게 뜨시지 않을까, 올해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예전에는 사실 음악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음악 때문에 살아. 약간 음악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사소한 거에도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고 힘들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난 내가 사랑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걸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난 정말 행복한 거고, 그런 많은 것들에 되게 감사함과 행복함을 더잘 느낄 수 있게 돼서 음악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얼굴을 이렇게 비칠 일이 조금 많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까이에서 뵐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 많이 어필을 해볼 테니까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올해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